이게 직출고를 하러 왔어요. 보통은 화물로 받거나 뭐 다른 운송수단을 쓰는데 이제 제가 뭐 좀 신경을 쓴다던가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제가 직접 출고를 하러 갈 때가 있어요. 그때 이 본사에서 물건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이 물류 창고로 와서 수령을 하게 되는데, 늘 그렇듯이 모든 이 창고들은 시골에 있어요. 여기도 경기도의 어느 곳입니다. 자, 물류 창고는 여기입니다. 도착을 했고, 아유, 차를 여기서 세워야겠다. 네, S프로 맞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차 거꾸로 낼게요.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생하세요. 네.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놓자. 여기 요 파란 거 지금 색깔이 보면 톤이 약간 달라요. 공화 호스하고 정수기 호스하고 섞여 있어 있죠. 아, 저 가운데 진한 호스 저거는 정수기 호스예요. 근데 요 약간 하늘빛 나는 거 얘네들 다른 거 잘린 것들 이거는 정수기 호스가 아니고 저 공압 에어 그 공업용 공압 호스예요. 그러면 지금 해결돼? 아이씨 똥말 왔다. 약간 구멍이 그러니까 정수기 호스는 인치 단위고 그러니까 이 피팅은 인치 단위예요. 얘는 미리 단위고 이 호스가 이 피팅보다 규격이 보통 0. 몇 미리 정도가 더 커요. 제대로 집어넣으면 사실 안 세요. 근데 안 빠져서 문제인 거죠. 이거 여기는 이거 오링이 맞춰졌을 것 같은데. 지금은 이제 추출하시면은 아 이거 저장을 안 했구나. 타임 나오는 걸 저장을 안 했구나. 우선 풀이는 되죠? 네.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일단 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. 그 이전에 뭐 이런 불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. 얘 지금 커피 보일러 온도가 보면은 87도잖아요. 아직 세팅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지금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. 하지만 스팀 보일러는 지금 도달 온도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세팅 온도 몇 도까지 되는 거예요? 자, 그걸 이제 해봐야 되는데 골뱅이는 이제 꾹 눌러서 이전하고 똑같아요.
이제 바리스타 메뉴로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커피 보일러 세팅. 오케이. 여기에서 엔터. 지금 이네이블인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작동 보일러를 끄고 켤 수가 있는데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. 여기에서 세팅 온도는 94.5도인데 지금 현재 온도는 88.7도인 거죠.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깜빡깜빡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겁니다. 몇 도가 적당하려나?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디폴트 값이죠. 커피가 이제 뭐 노르딕 같이 좀 약하게 볶은 놈이냐 아니면 좀 세게 볶은 놈이냐에 따라서 온도가 오르내리는데 보통은 저는 그냥 94.5도 이거 공장값이 제일 낮다고 생각해요. 어디에 어느 커피를 추출해도 거의 이제 비슷하니까 일단 요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엑시트 한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면 스팀 보일러. 아 스팀 보일러는 딱히 세팅하지 말아야겠다. 안전하니까. 네, 퓨리 인퓨전 사용 안 하실 거죠? 프리 인퓨전. 프리 인퓨전은 뭐예요? 그러니까 처음에 물이 딸깍 하고 한 1초, 1.5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인터벌을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본 물이 나오는 거예요. 딸깍 쉬는 거예요. 모르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떤 처음에 우려낸다 라는 느낌으로 커피 케이크에다가 물을 한번 살짝 넣어주고 잠깐 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본 추출이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가는 거라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. 이것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. 그렇게는 안 해봐서. 네. 넘어가면은 바리스타 라이트는 요 아까 라이트가 보면은 평상시에는 약간 어둡게 대기하고 있다가 추출이 시작되면 확 밝아지거든요. 그거를 세팅할 수 있는 건데 낫브루잉은 평소 그냥 약간 침침한 느낌. 전체 파워 중에 40%의 광량만을 내 보여주는 거고 옆으로 가면은 이제 100%는 당연히 이제 추출 버튼 누르고 있을 때 뭐 이런 겁니다. 에코 모드는 뭐 쓸 일 없고 또 옆으로 아 이거 밑에 보면 이제 TDS하고 이제 경도계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하는 거. 예전하고 다르게 요걸 꾹 눌러서 메모리를 그냥 바로 진입을 한다. 요번엔 짧게 이 정도만. 그리고 이전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메뉴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룹 도주 세팅이 있잖아요. 여기에서 G1, 그룹 1 도주 세팅을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요. 물량을 이제 시간이 지난 플로우메터가 노후화가 되니까 약간의 보정을 위해서 요 펄스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. 그 이게 물량이라는 거죠? 그렇죠. 펄스라는 건 안에 전에 플로우메터 교환할 때 보셨다시피 뱅글뱅글 도는 수차가 있어요. 그 놈이 한 번 도는 게 하나의 펄스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서 플로우미터가 노후화가 되고 안에 홀 센서라고 하는데 그 홀 센서 같은 게 이제 노후화가 되고 이러면 검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그걸 신호 하나 놓쳐버리는 거니까 늘어진단 말이죠. 원래 70펄스를 세팅했는데 얘는 70펄스를 검지하지만 실제로 나온 거는 거의 100펄스가 나와버리는 거죠. 그랬을 때 얘로 이렇게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서 잡아 나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굳이 이게 70mm라는 거예요?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 네. 펄스다 그냥. 네. 펄스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내가. 그룹 1, B1은 그룹 1의 버튼 1, 이거 옆으로 가면 버튼 2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제가 설명드린 게? 해봐야지. 집이는 언제 봐도 좀 이쁜 것 같아요. 곡선이 다른 기계들하고 좀 다르게 좀 유려하잖아요. 리네아도 그렇고 이제 KB도 그렇고 곡선이 좀 적고 직선 위주인 남성적 디자인인데 집이는 되게 우아한 느낌? 그래서 보면은
오늘 매장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설치해놓고도 이제 이뻐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뭐랄까 이제 매장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 좋아하시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. 저도 기분 좋아요. 새 거는 아니 다 좋아 그냥. 일단 이렇게 매번 오는 속초지만 오늘은 좀 더 멋있네. 아 울산바위 봐 개멋있어. 이렇게 또 오늘도 영양가 없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